어려서부터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 초등학교 나오고. 네네. 몸이 이제 어렸을 적에 몸이 많이 아프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주 가난하고. 예.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나왔고 서울에 이제 할아버지가 계신데 아. 거기 가서 이제 용덕구 시장에서 예. 그 신길동 시장 예. 아시죠? 예. 거기에서 노점상 그 리어커 있죠? 네네. 그거 하나 할아버지가 사주셔갖고 네. 거기다 잡화 장사를 했어요. 아. 예.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아파갖고 이제 1년 있다가 다시 이제 와갖고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그 8년을 다녔어. 다니다 안 다니다. 몸 아프고 가난한 애가 갖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왔다 와서 그때부터 이제 농사를 시작했는데 아픈 몸으로 이제 농사를 했죠. 그래 이제 저한테는 배운 것도 없고 이 농사 뺏기 가장 할 게 없다고 이제 생각되고 계속 용서를 하다가 그 돈 나중에는 돈도 잘 벌고 이제 아주 가난한 문제 때문에 아주 열심히 농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관행농에 대해서 배우기도 엄청나게 배웠죠. 그 강의라는 강의 쫓아다니면서 이제 배우고 네. 뭐 돈 버는 것도 이제 제법 되고 그러다가 유기농을 배우게 됐지요. 그때 유기농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어떤 식의 유기농입니까? 퇴비 그 효소로 만들고. 아 효소 만들고. 예, 그 정진용 씨 예, 아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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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용 씨가 일본서 배워갖고 하고 송태엽 씨랑 아. 건국대학 유달령 총재가 건대에서 예. 그 농민운동. 네네네. 예. 그때 제가 이제 유기농 1기생으로 이제 가서 제일 어린 나이로 이제 교육을 받게 됐죠. 아. 예. 그래갖고 열심히 이제. 그래, 정진영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점진적으로 유기농 쪽으로 가라. 아. 농약 비료를 절감하면서. 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기독교인 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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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 생명에 위배되는 일을 내가 여태까지 하고 있었다는 걸 죄책감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 예. 생명을 죽이는 이런 일들, 막 농약 주고 비료 주고. 그래, 점진적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와닿지 않고, 즉각. 아. 즉각, 이제, 농약 비료 안 주는 이런 삶으로 저 혼자 앉아 걸어온 게 있죠. 네네. 그런데 그 농사가 되나요? 그 이제 시장에 농사 져갖고 이제 시장에 갖다 파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돈 잘 벌던 것이 이제 빚더미에 올라서게 3년을 그렇게 하니까 그게 공주에 공주에서 빚더미에 이제 올라서게 됐는데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초여름 배추를 심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유기농을 배웠기 때문에 효소 치고 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초여름 배추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돼 갖고 이제 했는데 정신영 씨도 한번 해보라고 이제 하고 그랬는데 비가 많이 와갖고 배추밭을 싹 쓸은 거예요. 아. 그 물이 똘이 터져갖고. 네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효소를 다 처리하고 해도 뭐 뿌리가 썩었으니 근본이 썩었으니 뿌리가 썩었다. 예, 물이 차갖고 여름 배추는 물 차면 대번 뿌리 썩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실망 속에 이제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 기독교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갖고 앞으로 좋은 일 하게끔 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낮에는 배추가 이제 햇빛에 이제 촥 쳐지는데 저녁에는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팔 때쯤 돼서 이제 쑥 차려고 할 적이 그랬으니까. 네. 6월 한 그때 비가 일찍 왔어요. 6월 한 10일경. 근데
저 기둥에 배추가 그냥 싱싱 있는 거예요. 안시 들고. 그 계자리. 네네. 그때 이제 하도 이제 빚에 쪼달리고 돈에 쪼달리고 해서 사람을 사서 이제 농사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 그 애들 엄마도 이제 뭐 돈 안 된다고 이제 처음 다 망한 농사 뭐 거들지 않고 저 혼자 이제 가서 이제 농사를 하는데 그 심이 겨워갖고 이제 소시랑 지뢰가 파갖고 두둑 만들어갖고 심었어야 했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그냥 심은 그 계절에서는 배추가 사는 거야. 그때 땅을 가른데는 물이 차고 있죠. 예. 물이 차 스며들어가고 예. 물이 안 빠져. 진흙 땅이니까. 근데 땅을 갈지 않은 곳은 물이 차고 들어가도 땅 속에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물이 대원 빠졌던 날. 다 빠졌다. 뺐으면 된다. 예. 예. 그래 그때 숨통을 발견한 거야. 아. 예. 예. 갈면은. 그 숨통이라는 것이 예. 어떤 거죠? 뿌리가 썩기도 하고 그게 저 지렁이가 뭐 파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공기층이 이제 공기층이 예. 네. 막히지 않았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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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물이 차도 네, 네. 예. 아. 가른 데는 물이 스며드니까 숨통이 막혔고. 예. 그것을 이제 본 거예요. 그래 다음에 이제 갈지 않고 이제 배추를 다시 심는데 그 배추 값이 이제 폭락이 된 거야. 네. 그래 이제 우리 아들이 그때 또 니엄이 그 다음에 이제 배추를 또 심었어 이제 갈지 않고. 네. 근데 그 니엄을 아는 거야. 그때 제가 이제 유기농 교육 받을 적에 예, 예. 정진영 씨가 저를 하도 이제 이쁘게 봐갖고. 네. 어린 나이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막 그때가 이제 서른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 하여튼 서른 스물아홉인가 네, 예, 그럴 때 네. 예. 그래 정경영 씨가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 네. 거기에 이제 니시 의학이라고 네. 그 책에 이제 그 기준성 씨라고 부황요법 뭐 이제 이렇게 우리 초창기에 이제 그때 부황 초창기로 이제 무슨 부황이더라? 그 부황기를 이렇게 이제 보급할 때예요. 네네. 근데 그분 책을 하나 이제 부황요법에 대한 책을 주시는 거기에 이제 끄트머리에 니시의학에 대한 정식 일본의 정식하고 니시의학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니시의학. 예예.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하면서 이 양반이 아침을 안 잡히더라고 정진영 씨가 예, 예. 그리고 약 먹냐 물어봤더니 아 몸에 좋대. 아 그러니까 내 몸이 이제 안 좋으니까 그 강의 받을 때 그때부터 이제 아침을 안 먹을 따로 한 거 같아. 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많은 농사를 지면서 이제 아침을 안 먹고 하는데 지금도 안 드세요? 안 먹죠. 아 아침을 안 드세요? 예예. 예, 예. 그럼 하루 몇 끼? 두 끼. 두 끼. 몇 시 몇 시? 지금 이제 12시에 하고 저녁 이제 해지면서. 아. 예. 아침을 안 드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삶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네. 예. 그래갖고 이제 정진영 씨 강의를 듣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점진적으로 줄여가라는데 저는 점진적으로 줄이도 못해갖고 그렇게 이제 배추 농사를 지면서. 생명의 숨통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아들 리엄 네. 알면서 네. 그 치료되면서 이제 내시의학으로 네. 네. 예. 그래 그때부터 그때 이제 생명을 이렇게 이제 느낀 것이 뭐냐면은 밥을 사고 팔면 안 된다고 하는. 아, 사고 팔면 안 된다. 예. 이 돈에 이제, 숨통이 막히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생명을 사고 팔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배추를 생명으로 눈이 뜨인 거예요. 그전에는 돈으로 배추가 보였었는데, 그 숨통을 발견하고부터는
배추를 생명으로 본 거야. 생명, 나의, 내 생명이 배추의 생명을 먹는 것. 응? 생명의 생명을 먹는구나. 아, 그 마음이 일어나니까 힘이 솟는데, 네. 엄청난 힘이 막 솟더라고요. 야,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생명의 문제지. 그래, 이제 자연농의 시발점이 이제 바로 이제 자연의 삶의 시발점은 같이 맞물려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거래하지 않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거래하지 않는다. 예. 나누는 삶. 나눈다. 예. 같이 나눈다. 그러니까 생명인 생명은 나누는 거지. 거래 아니 자연농은 생명의 농인데 거래한다면 자연농에서 위배된 것으로 이제 잘못 가고 있구나. 유기농도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때 예 이제 저 혼자서 이제 결단을 내린 거지. 사고 팔면 안 된다는 이런 결단 내리니까 그때 이제 빚이 얼마나 했어요? 1200만 원 빚을 줬었어요. 네네. 엄청난 돈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값이야 그때. 그 돈 잘 벌다가 투자를 했던 것이 이자 자꾸 이제 농협 빚 이런 것들이 원금을 못 갚으니까 이자 막 이렇게 늘어가고 엄청난 돈이 되는데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래하면 이제 안 된다는 마음이 됐는데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갚지 않는 쪽으로. 그래야 해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해결을 그거 해결하려면 돈을 벌어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이제 돈을 안 먹기로 마음 먹으니까. 마음을 먹는데 예. 갚아야 될 의무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 좀 더 다른 식으로 좀 속된 말로 하면 떼먹는 거잖아요. 예, 떼먹는 거죠. 예. 예. 떼먹으면 예. 주 사람들이 상대방이 가만히 있어요? 아, 가만히 있지 않죠. 아, 그럼 예. 어떻게 또 해야 그래, 그런데 이 인류가 예. 모두가 지금 다 속고 있고요. 아, 예, 예. 응? 속고 있는데 참이 아닌데 예. 응? 의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것은 그 떼어먹는 것이 뭐냐면은 깨는 거예요. 깨는 거. 예, 깨는 거. 깨는 거. 돈 거래를 깨는 거야. 예, 예. 거래하는 거. 그럼 대혁명이. 혁명은 깨야지. 아, 큰 혁명이라는 얘기는 큰 변화라는 얘기잖아요. 예, 예. 큰 변화가 하려면 깨지 않고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즉각 거래하지는 삶을 즉각 인정. 제 삶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애들 엄마 모두가 다 이제 이거 아니다. 세상 사람들도 네가 이제 농사 잘려 갖고 돈 잘 벌고 그러는데 그 그렇게 화학비를 주고 돈 잘 벌어 갖고 갖고 그거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 모두가 그런 이야기죠. 근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참이 아닌 것인데. 처음도 그 길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혼자 결단을 했는데 그때 우리 할머님이 저를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참을 봤구나. 그때 제가 이제 할머니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이제 거리하지 않는 삶을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제 조건이 있어. 목숨을 위해서 돈을 빌려다
구하다가 예. 먹고 사는 일은 않는다. 그래야 떼먹는 게 되지. 예. 어, 그 혁명이 되지. 어, 돈, 이거 돈 이제 사기 위해서 돈 이제 구하다가, 응? 그때 쌀 스말, 우리 집에 쌀, 어, 소도 스말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거 먹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머님한테 우리 죽읍시다. 네. 요거 떨어, 양식 떨어지면 죽읍시다. 근데 할머님이 아 그래 네가 참을 봤구나. 아무 내 손자야 하면서 끌어안으면서 아,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잘 먹고 살았는데 응? 그거 지키라. 응? 목숨 걸고 지켜라. 그게 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끌어안고 막 엉엉 우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아 속이 후라하면서 이제 힘이 나는데 야 엄청난 힘이 나더라고요. 예, 34살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리하지 않는 삶으로 이제 어 이렇게 사는데 이제 모짜리를 해야 되는데 어 이제 경기 그때 경기도 있고 그런데 돈 200 경유 한 대 그때 200원 할 때야. 돈 200원 200원이 없는 거예요. 네네. 응? 200원이 없으니까 어 모짜리에 물을 감으니까 물을 쥐어잖아요. 응? 땅을 갈지 않으니까 가뭄이 어떻게 더 잘 따는지. 그래 물을 막 길어다 응? 이제 막 바깥으로 손으로 퍼다 어, 손으로 퍼다 보니까 동네 아저씨가 원씨가 응? 정신 차려 너. 점사 정신 나간 사람을 보자는 거죠. 아... 가서 경기를 갖고 와서 응? 장기 경기를 갖다 물을 응? 5분 내로 그냥 품어버리니까 이와라 이렇게 되는 거 임마. 그 제가 이제 200원 때문에 앉는 거지. 응? 굳이 안 하려고. 아... 예. 예, 그렇게 이제 아, 그때 이제 아, 아, 죽을 응? 죽을 망정 꾸지 않는 삶으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하, 일이 힘이 나는 거예요. 일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응? 힘이 나는 거야. 하, 춤, 일이 좀 다 그때 축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놀이로. 네네네. 네. 거래할 적에는 응? 어, 안 되면 파죽이 됐잖아요. 그렇죠. 거래하지 않으니까 안 돼도 좋은 거야.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참, 나 삶이. 그 삶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 죄송합니다만, 1200만 원의 빚은 있잖아요. 그, 예. 그냥 떼먹은 거예요? 예, 근데 그거 다 갚았어요. 아, 아니, 어떤 식으로 갚았어요? 예. 사람들이 이제, 예?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그때도 이제, 어, 유기농, 그 제가 이제 금산까지 탔어요 배농사. 네, 네. 어, 금산. 예.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관행농으로 돈 잘 벌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어 유기농 할 때도 이제 사람 많이 모여들고 이런 삶으로 사니까 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아픈 사람들 또 와서 이제 어 그 어 이 자인요법. 예예 알리기도 예. 하고 그런 삶을 얹어. 그러니까 그때 동시에 자연의학, 자연농, 자연의 삶 세 가지 동시에 터득이 된 거예요. 제 삶에 이제 숨통이 네. 트이니까 참 다 어, 이제 숨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요 어, 말씀드리면은 숨이라는 숨 사람 숨 쉬는 거예요. 예, 예. 예, 숨. 아. 예. 숨이 어, 곳에서 있지 곳 예. 곳이라는 것은 쪼갤 수 없는 응? 쪼개도 쪼개서 곳이 나오잖아요. 응. 그래 쪼갤 수 없나? 예. 응? 아, 곳에서 무엇이 나오냐 숨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 그래 그때 제가 그걸 숨통을 보면서 어, 종교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응. 어, 구원론에서 생명사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어, 그, 하나님이 성육화
된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나와서 참을 이런 삶으로 바뀌는 그런 예술은 이제 그러니까 전에는 일방적이었잖아요. 구원론은 내려오는 우리 그 있으려면 그것을 내려오는 내 속에 와서 나를 휘어잡는 것이 되는데 만남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는 중용이죠. 중용. 중용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용은 오구 가구잖아요. 예수가 나한테 오고 내가 가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참 그것이 바로 이제 생명 사상이죠. 그래서 생명 사상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제 삶이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납니다. 네. 모든 것들이 다 막힘이 없는 그때부터는 이제 막힘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연농을 하면서 처음 다 힘들고 뭐 돈을 벌어도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 갖고 이렇게 네. 들어와 갖고 돈을 내놓는데 참 이 돈은 임자를 찾다가 당신 임자라고 낸 500만 원도 그때 500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네.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전부 다 100만 원 이상 막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 참 다 오히려 내 장례식을 치러줘야 할 정도로 근데 예. 바로 그런 예. 것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정도 자연농이 상당히 무르익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제 찾아온 거죠. 땅이 없어서 자연농을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하고 예. 이제 강의하러 다니고 했어요. 예. 그 교육의 등으로 네네. 건강 강의를 다녔어요. 한 3년간. 네네 예. 그러셨군요. 예, 3년간 다니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와갖고 이제 돈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여기 와서 아니 그 전에 공주에서 떠나가갖고 제천에 있을 때 예. 예. 아 그 친구 목사가 저를 소개를 했어요. 예예. 아 유명한 사람이 여기 우리 제천에 왔다 하면서 이 강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가 한번 강의한 것이 발단이 돼갖고 그것이 이제 이웃 교회들 전국적으로 펼쳐갖고 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한평에 와서도 한평 교회마다 다 다녔어. 한 달간. 예. 그때 이제 종교 문제는 이제 안 건드렸지. 아. 종교 문제는 이제 건들면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달에는 모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 이건 이제 그럴 것이 아니고 또 이제 홀로 가는 길이구나. 그래서 이제 홀로 이제 계속 이제 살아온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빚 문제가 이제까지도 해결된 거예요. 어이고. 예. 예. 그게 예. 자연농 삶을 사시고 몇 년 만에 정도? 한 15년. 15년. 한 10년 내 15년 됐을 예. 거예요. 그 문제가 예. 다 해결되고 난 뒤에 일로 오셨나요? 순천에 예. 오셨나요? 예. 아, 예. 여기 순천에 터를 잡으신 지는 얼마나 몇 년 됐어요? 지금 20년 됐죠. 20년 됐어요? 예. 그러면서 그 참 정치, 예. 경제 예. 이런 문제가 참 다 이제 지금 가고 있는 종교, 정치 이런 문제들이 참 다 참 종교의 모습이었고 거짓 참 정치의 모습이었고 거짓 정치 참 의학의 없고 거짓 의학 참 교육이 없고 거짓 교육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처음에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고려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생명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공산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뭐 어떻고 민주주의 뭐 어떤데 중에는 다르냐? 다르지 못하냐로 보야지. 공산당이냐? 민주주의냐? 이게 아니다. 다른 다게 보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한 선생님의 그 자연농법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우리나라의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예. 식물이 스스로 자라나가는 예. 방법들. 예. 그 인간이 소위 그 우리 문명이라는 것은 문명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삶을 끊임없이 마치 그 식물이 자라는 것을 차단해 가지고 간섭을 함으로써 방해를 놓고 못 자라게끔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키우려고 하는 데에서 그런 욕심을 부리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고 나는 그것이 교육에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자연농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터득한 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 내가 뭘 심어 먹을 것이 아니다. 네네. 이 땅이 나한테 이 땅이 나한테 뭘 줄까? 맞습니다. 그게 힘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아 이건 비료를 많이 치고 농약을 치고 제초제를 쳐가지고 땅을 다 버렸다. 땅을 개조해야 된다. 땅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근데 선생님 그 인터뷰 기사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땅 어떤 땅이라도 상관없다. 아 근데 거기에 맞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북돋아 주고 그래야만 된다 하는 말씀. 그건 참 재밌는 그 말씀이고 뼈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걸 핵심으로 본 거예요. 저는. 그래 기술적인 것은 저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씨앗 출연했는데 아직 계속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씨앗을 좋은 씨앗을 그러니까 찾아내는. 저번에 이제 여기 목사님 내외가 이제 수천에 계신 목사님 내외가 오셨는데 이제 이 양반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말세 이제 기근과 어떤 내가 그 이제 기근이 온다는 이런 얘기 때문에 그 사모님한테 저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그 온도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데 점점점 그래 씨앗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벼를 들어서 예를 들어 같으면 벼씨가 있지요. 이렇게 이제 교배를 하면은 자연 교배든지 교배를 되게 되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씨앗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흥청에서는 그 씨앗을 추려내는데 어떤 씨앗을 추려내냐면 비료를 줘야 되고 해야 되는 병충해 강하고 이제 비료를 줘도 그런 씨앗을 추려내갖고 농민한테 이제 보고 봤는데 저는 비료를 주지 않는 것을 추려내는 거예요. 이때 이제 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